이른 아침 부스럭대며 일어나는 남편.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아직 메조미가 일어날 시간이 아님을 인지한 남편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일어나 메조미가 깨지 않게끔 조용히 안방을 나와 컴퓨터 방으로 향한다. 이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더니 야동을 보기 시작한다? 아, 먹방 보는 거였구나. 이윽고 메조미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고 남편은 불을 켜 메조미를 깨우기 시작한다. 야, 아저씨. 아줌씨. 불을 켜도 통 일어날 생각이 없는 메조미. 남편의 간지럼 태우기 공격의 효과는 대단했다. 그러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리는데 아빠에겐 통하지 않는다. 나. 결국 항복을 외치는 메조미. 대충 했어 너? 로션 바르라고 있지. 요즘 아빠 놀리는 줄타기에 선수가 된 메조미다. 아빠. 아빠가 달려들 줄 알았나 보다. 어때, 나 오늘따라 더 예쁘지 않아? 수상할 정도로 긴 침묵. 난 예쁜 날이 없었어. 오늘 특별히 더 예쁘네. 근데 나 오늘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네 덕분에 눈이 떠졌어. 원래 충격적인 걸 보면 눈이 떠지거든.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건 처음이야. 진짜 물에 빠지면 아마 저 조동이만 둥둥 뜰 거라고 장담한다. 아무튼 그렇게 메조미 등원 준비를 전부 마치고 나 백다방 가서 미리 좀 사올게. 작업할 때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할게 있어서 작업하며 마시기 위한 커피를 미리 사오려고 한다. 몇 분 뒤 메조미와 남편도 집을 나서고 30초 뒤에 집에 들어오는 나. 사실은 오늘 남편을 속이는 컨텐츠를 찍기로 한 날이라 커피를 사러 간다며 먼저 나가 남편과 메조미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카메라 설치가 끝났으니 남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 잠시 후 메조미를 출근시키고 돌아온 남편. 그런 남편의 손엔 내가 문고리에 걸고 간 비닐봉지가 들려있는데 문 앞에 뭐 걸려있는... 저 안에 든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자 내게 전화를 거는 남편. 아직 커피야? 전화를 끊고 이내 내용물을 확인해보는 남편. 그렇다, 성인 잡지다. 집 앞에 영문도 모를 성인 잡지가 놓여져 있을 때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서 놓아봤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원하는 컷만을 찾아보는 남편놈. 그 뒤에 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컴퓨터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야 이랬구나. 맞아, 이랬었지 이거. 와, 살찌기 전 샤프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말았다. 누구야? 잘생겼다 내 남편, 잘생겼다. 이렇게 한참을 놀리고 나니 열이 받았는지 이거 봐, 젊은 거 봐. 사실 비슷하지 않아? 다르지. 그렇지. 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봐. 뭐가 다른데? 다. 제대로 얘기해봐. 그냥 다. 어떤 게? 다. 어떤 게? 앞머리 다. 빼고 다른 거 뭐? 사람이 달라. 내 옛날 모습을 보자마자 극딜을 박아대는 남편. 아 진짜 달라? 그럼 당연히 다르지. 야,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몇 살인데 저때가? 23? 21살. 6, 6년 차이면 인마 강산도 변해. 아 되게 예뻤다. 예뻤었다. 아니 예쁘다. 짜증나! 아우 진짜 짜증나. 잡니다. 찍어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가게? 데려가. 이거 냉장고 넣어줘. 빨리 넣어줘. 아 냉장고 넣어줘.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아 순순히 부탁을 들어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진짜 이 남의 편놈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깎이는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네가 먼저 커피 넣어달라고 했잖아. 빠! 너 내 차례야. 아 알았잖아, 내가 할 거 알았잖아. 그냥 숨지 마라. 내 쪽을 보고는 씩 웃으며 가는 남편. 일로와 사실 일로와. 나 빨리 갈 거야. 같이 들어가. 내가 안방으로 가니까 또 거실로 도망을 가는데 사람을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다니. 반드시 복수해주마. 아무튼 그렇게 낮잠을 자려는데 잠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구나. 지금 졸리구나. 하지 마. 아니 지금 자도야 새벽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형, 내가 잠에 들려는 게 보이면 이렇게 괴롭혀댄다. 아 야! 너 되게 우레탄 폼같이 생... 뭐라 그래? 그 푹 해가지고 굳는 거 있잖아. 아니 아내한테 뭐라는 거야. 어디 가? 어디 있어? 지금이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놀라 자빠질까를 고민해본 결과 그냥 바닥에 냅다 누워있기로 했다. 근데 오줌을 얼마나 싸대는 건지 통 나올 생각을 안 하는 남편. 그렇게 바닥에서 잠들기 일보 직전에 남편이 나왔다.
봐! 롤 깜짝이야. 졸지만 알았어도 더 세게 놀래킬 수 있었는데. 아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다 들렸는데. 아니 나 설마 지금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거든. 아니 똥도 안 싸면서 왜 안 나오냐고. 아니 재밌어가지고. 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너 좋기 한 5분은 누워있던 거야. 맞아. 5분이 뭐야, 더 누워있지 않았어? 땅바닥에서. 이제 마음 편히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평소 베고 자는 베개가 아니라 불편해서 베개를 가지러 밖으로 나왔는데 하지마, 알고 있어 너 거기 있는 거. 또 남편이 대기를 하고 있을까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 아! 아니야 이건 진짜 미안. 미안. 아, 이거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프구나. 잠시 후 여봐. 아이고 뭔데? 아빠가 일하다가 이렇게 잠든 거거든? 책상에서 잠들어 버린 아빠를 본 딸이 아빠에게 옷을 덮어주는 감동 영상을 보고 있던 남편. 현종이도 이럴까? 그냥 깨우지 않을까? 내 위에다 인형 같은 거 쌓아놓으려나? 워낙 예측 불가한 움직임을 보이는 매점이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는다. 일단 이따 오면 해보자. 내가 여기 엎어져 있었어? 그러면 깨워도 안 깨워라 할 거야? 그렇지. 바로 차면은 그 정도면 깨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긴 하다. 궁금한 건 해봐야 하는 게 인지상정. 때마침 매조미가 하원할 시간이 되었으니 데려와서 책상에서 자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을 때 무슨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자. 매조미랑 곧 들어갈 것 같다고 카톡을 보내자 방불을 끄고 거실로 달려나와 책상에 엎드리는 남편. 이대로는 디테일이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방으로 들어와 서류 같은 걸 챙겨서 나오려는 순간 간신히 세이프. 일단 이 상황이 어리둥절해 보이는 매조미. 에어컨? 너무 센데 이불 좀 덮어주자. 이불. 혹시나 했는데 진짜 자는 아빠 위에 이불을 덮어주는 매조미. 이불로는 모자랐는지 밑에 깔려있던 서류를 빼고 베개까지 깔아주는 건 물론 가지 아빠 좋아했어. 가지는 팽팽이 좋아해. 평소 아빠가 자주 안고 자는 인형들까지 옆에 깔아주는 매조미. 그리고는 그림 동화책을 가져와 아빠 옆에 놓고 펼치더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아빠를 위해 책을 읽어준다. 그렇게 아빠가 자는 동안 한참을 읽어주는 매조미. 바로? 이때 다리가 저린지 서서히 일어나는 아빠. 왔어? 아빠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줬어. 내가 깔던데 아빠. 그래? 아빠 혼자 자는 거 응? 친구들 데려다 준 거야? 이뻐라. 책을 몇 장을 읽었어? 그러게. 여기까지. 아빠 덕분에 꿀잠 잤겠다. 아빠 완전 이야기 속 나라에서 꿈꿨어. 부끄러운지 책을 정리하러 방으로 들어가는 매조미. 감동. 그래? 뭐 문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약간 눈이 뭉클한데? 되게 뭉클했어. 아니 너 지금 눈이 촉촉한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눈이 촉촉해. 진짜 촉촉해. 일로 와봐. 진짜 울었어. 아니야. 진짜 울었어. 강하게 부정하지만 내가 볼 땐 분명히 운 게 맞는 것 같다. 그 뒤 저녁을 먹고 매조미에게 훌라후프를 알려주는 아빠. 어? 아빠 허리 써줘. 허리를 써달라니까 냅다 트월킹을 쳐버리는 남편. 아빠 허리 써줘. 여기 허리. 아 허리 써달라는 게 그 허리 쓰는 게 아니고 여기야. 허리를 써달라고. 엄마 아빠가 큰 오해를 했구나. 그 뒤 허리 쓰는 법을 알게 된 매조미의 훌라후프 실력이 좋아졌다나 뭐라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